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나라 우간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중에는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13살 문에스도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울타리였던 할머니도 아이들 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를 품은 축복받은 땅이라 불렸던 우간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우간다는 더 이상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캄팔라에서 차로 12시간, 카라무자 지역에 들어서면서 나무를 머리에 쥔 여자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멀리 무리를 지어 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걸까요? 손과 머리에 도끼를 든 걸 보니 나무를 하러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습이 아직 앳돼 보이는 소녀들인데요. 바위에 도끼날도 갈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손길은 꽤 능숙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13살 소녀 무네스를 만났습니다. 5시간 동안 나무를 하면서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보이면 가능한 많이 배를 채워다야 합니다. 오염된 물이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40분, 나무를 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호흡을 맞춰 일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하는 아이들은 모두 무네스와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무를 하는 일은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인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아직 어린 소녀들이 감당하기엔 벅찬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무네스는 늘 맨발입니다. 일이 험하다 보니 상처가 생길 때도 많은데 다른 아이들처럼 신발을 신지 못하는 무네스는 상처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발 여기저기에 그대로 방치된 상처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해본 적도 없이 혼자 아픔을 삼키는 게 익숙한 아이입니다. 5년 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8살이었던 무네스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네스에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힘겹고 고단해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무를 하는 곳에서 20km 떨어진 무네스의 집. 늙고 병든 할머니와 동생 나피가 가족의 전부입니다. 엄마의 품을 느껴보지 못한 나피와 결핵에 걸렸지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아보지 못한 할머니. 13살 소녀 무네스가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입니다. 요즘 들어 할머니는 자꾸 예전에 단란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5년 전 갑자기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웃음도 온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둘째 나피가 집을 나섭니다. 이웃집에 뭔가 볼 일이 있나 봅니다. 물통을 빌려달라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가 싶어 집을 나서는 나피. 주인이 허락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야속하게도 호되게 야단만 맞았습니다. 결국 물통도 빌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니가 있으면 편이라도 들어줄 텐데 오늘따라 언니가 없는 게 더 속상합니다. 뜨거운 기운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오후. 가져갈 나무를 모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자꾸 몸이 지칩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쓰러진 아이도 있습니다. 힘들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 외롭고 기댈 곳이 없는 현실. 무네스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드디어 오늘 가져갈 나무를 다 모았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머리에 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 제작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통 한 묶음에 30kg,
성인 남자가 들기에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나무더미를 지고 아이들은 40분이 넘는 이 길을 다시 되짚어갑니다. 아무도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무네스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 반도 채 가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나무더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유난히 나무더미가 무겁게 느껴져서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가 봅니다. 하지만 두 번 왕복하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무네스의 걸음이 다시 바빠집니다. 나무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 움막을 지으면서 마치 마을처럼 돼버린 임시 거주촌입니다. 아침 일찍 나무하러 떠났던 아이들의 하루가 해가 질 무렵에야 끝이 납니다. 무네스와 친구들이 지난 3주 동안 모은 나무입니다. 각각 모은 나무를 구분해서 놓아두었다가 시장에 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이죠. 처음 나무더미를 머리에 짊어진 때가 8살. 어린아이였던 무네스는 이제 13살 소녀가 됐습니다. 동생만큼은 꿈을 꾸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네스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수수를 갈아서 물을 넣고 끓인 음식이 전부지만 하루에 단 한 번 먹는 식사. 아이들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릇은 바닥을 드러내고 힘들게 일한 아이들의 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움막 하나에서 6~7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늘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몸도 편치 않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무네스가 나무를 지고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3주에 한 번 나무를 팔러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팔 수 있는 시내까지는 30km. 쉬지 않고 걸어서 6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나무를 팔러 가는 날은 발이 가볍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학자방에 가서 병아 우리는 아니 병원이라고 아니 뭐 나이 누구 나라로 아 이제 물어봐야 이냐고 들어보냐 베이 막무가내로 깎아달라는 아주머니. 결국 더 이상 흥정도 하지 못하고 3천 실링의 나무를 내주고 맙니다. 여러분 께들아. 이봐 얄라가라. 4천 실링. 우리 돈으로 1,600원은 받아야 하는데 잔뜩 들떴던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동생 나피에게 줄 간식도 사고 채소도 사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쳐야 합니다. 결국 오늘도 3천 실링으로 콩과 옥수수 가루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집으로 가는 문에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할머니가 아픈 몸을 일으켜 집을 나섭니다. 이웃집에 부탁해 소일거리를 얻은 할머니. 밀렛이라는 곡식을 깨끗하게 다듬고 500실링, 우리 돈으로 200원을 받기로 한 겁니다. 할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일을 부탁한 걸까요? 아침부터 꼬박 반나절을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두세 시간이면 끝날 일이지만 혼자 서 있기도 몸을 가누기도 힘든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뭘 사려고 하는 걸까요? 할머니가 사고 싶은 건 바로 진료 수첩. 진료 수첩 하나에 300실링, 우리 돈으로 120원. 우간다에서는 국립병원 진료가 무료지만 이 진료 수첩이 없으면 아예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이 수첩을 사야 하는 것이죠. 진료 수첩은 문에스를 위해 할머니가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에스가 3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의 활기가 살아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콩과 옥수수부터 건네는 문에스. 문에스를 위해 마지막 남은 수수가루로 밥을 준비하고 있던 할머니. 먹는 걸 아껴가며 3주를 지냈을 할머니 생각에 문에스 마음도 먹먹해집니다. 오랜만에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
매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이들 곁에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모처럼 언니와 함께 잠들 생각에 동생 나피가 잔뜩 들뜹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무네스는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기침 소리에 아이들이 행여 잠을 깰까 싶어 할머니는 결국 밖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네스가 깨자마자 진료 수첩부터 챙깁니다. 보건소에 갈 사람은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무네스는 말없이 할머니 손을 잡고 보건소를 향합니다. 그동안 진료 수첩을 사지 못해 보건소에조차 와보지 못한 무네스. 그러는 동안 아물기도 전에 다시 상처가 나면서 소녀의 다리는 딱딱한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상처들. 아프다고 말해도 달라질 것 없는 현실 속에서 할머니는 아이의 상처를 진작 감싸주지 못한 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아이들 곁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함께하는 동안이라도 할머니는 두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무네스가 다시 집을 떠날 시간입니다. 오늘따라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소녀는 다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꿉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사아리는요, 우간다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이에요. 키티는 우간다에 사는 제 여동생이에요. 수지는 에티오피아에 사는 제 동생이에요. 엄마가 먼저 후원을 했었는데 음소랑 소랑 막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하고 싶어졌어요.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직접 만나니까 엄청 마르고 키도 작아서 더 걱정되고
직접 가서 준 신발이랑 옷 같은 거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을 때 뿌듯했어요.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 우리 가족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 말에 말아 드리는 띠 이해를 안 약하네. 많은 말이 띠 꼬고 물어.